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een Top, we gon'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een Top, we gon'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een Top, we gon'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가요광장 개편 축하 스타로 누나들을 녹이는 완소 아이돌 와우. 틴탑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틴탑의 취향을 알아보는 양자태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느낌 알고 싶으니까. 네, 개그 콘서트 보세요. 네? 개그 콘서트? 저희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네. 느낌 아니까 이런 아, 거. 아, 네, 네, 요새 알아요. 유행하고 있어서 네. 알아요. 그거 좀 한번 해보세요. 느낌 아니까. 그죠, 그거죠. 네. 네. 어저께. 아, 그거야? 우와, 그거야? 느낌 아니까. 아, 느낌 아니까. 응, 느낌 아, 아니까. 입을 이렇게 모으거든요. 아, 입을 모으는 게 포인트였구나. 아닌가? 맞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둘 중 하나를 되시면 돼요. 저희가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요광장 뮤직뱅크. 아, 네. 가요뱅크. 하나 둘 셋 해주시나요? 하나 둘 셋 뮤직뱅크. 어, 여섯 명이 다 뮤직뱅크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뭐 그죠 뭐 제가 뮤직뱅크 PD님하고 아주 오래된 관계예요. 아 진짜요? 네, 아주 오래된 관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자, 청순녀, 시크녀. 어렵다. 하나, 둘, 셋. 청순이요. 자, 청순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 엘조. 오, 시크녀. 저요. 역시 한국 남자들은 아직도 청순녀라니까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도 역시 섹시한 것보다는 그러면 섹시랑 청순 한번 해볼까요? 자, 섹시녀, 청순녀. 하나, 둘, 셋. 청순이요. 자, 청순녀 손 들어보세요. 약간 바뀌었네. 바뀌었어. 역시
그러니까 지금 아. 아직도 시대가 바뀌어도 청순은 영원히 먹히는 키워드인 거예요. 자, 설거지, 빨래. 하나, 둘, 셋. 빨래. 빨래가 더하기 싫어요? 네. 아, 설거지. 설거지가 더하기 싫은데. 빨래가 싫어. 빨래 싫어요. 빨래는 돌리는 거 아니에요, 세탁기가. 돌리고 열어야 돼가지고. 널고. 넓게 개고. 세지 넣고. 오래 걸려. 할 게 많아요. 늦게 꺼내면 냄새나고.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아, 저희 숙소에서는 설거지와 빨래를 둘 다 안 합니다. 아, 그럼 누가 해주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아예 하질 않아요. 네, 네 집에 가서 집에 따로 가서. 네, 빨래. 본 집에 가서. 네. 아, 그 싸갖고 가서 부모님이 빨아주시는군요. 네. 네. 좋다. 자, 둘 중에 뭐 해줄 때가 더 기분 좋은지요? 사인하고 사진 찍는 거. 하나, 둘, 셋. 사진. 사진 찍는 게 더 네. 기분이 좋아요? 사진. 네, 사진. 아, 사진은 남잖아요. 네. 그쵸.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뒤로 물러났었어요. 왜냐면 준비 안 된 상태로 사진 찍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 근데 뭐, 틴탑 여섯 분은 자고 일어나거나, 뭐, 한밤중이거나 지금 이 상태일 것 같아요. 너무 외모들이 출중하셔서, 네. 자, 멤버들이 더 자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수다와 운동. 하나, 둘, 셋. 수다. 아, 왜요? 네? 아, 저희 틴탑끼리 이렇게 모여있으면요. 네. 진짜 시끄러워요. 너무 많이 말아가지고. 네.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이게. 네, 맞아요. 24시간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냥 무슨 그날의 이슈거리가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그냥 여성분들이 하는 것처럼 대화를 쭉쭉 그냥 끊기지 않고 좀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 수다가 더하죠? 여자들 수다 하지만 제가 진짜 남자들 수다 떠는데 한번 있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싶더라고요. 네, 저희는 더 하는 것 같아요. 더해요. 네. 레벨 심한 얘기까지도 들어가는 네, 거죠? 되게 레벨들이 다 심해가지고요. 끝까지 가죠. 여자 얘기들 많이 하나요? 여자 얘기도 할 때도 있죠. 게임 얘기. 게임 얘기. 네. 여자 얘기. 그럼 뭐 그런 것들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러죠? 저희는 네, 모르는 게 없죠. 서로. 모르는 게 없죠, 서로. 상담도 해주고. 상담까지는 아직 안 해줘요. 그냥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상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말하면은 저희는 놀려요. 어떡해요? 그냥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축하한다 그러면 네 놀리고 잘 됐다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장난으로 그렇게 하면서. 문제 터질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자기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남이 그런 얘기하면 또 계속 놀리는 걸로 반복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뭐 숨기는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럼 다 알고 있겠다, 그죠? 네. 네. 그럼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뭐 멤버에서 나가겠다 하면서 갑자기 뭐 돌발 선언 막 이러면서 나 다 틴탑의 비밀 다 알고 있어 이러지는 않겠죠. 어차피 그 사람의 비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지. 마지막 질문으로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더 힘이 나십니까? 이건 확실한 아침형이다, 심야형이다. 하나, 둘, 셋. 심야형. 심야형. 네. 여섯 명 다. 네. 네. 저는 심야형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도 많은데요. 질문 100m 달리기가 제일 빠른 멤버는 누구고 몇 초요? 박강례 씨. 근데 저희 틴탑이 한번 같이 달려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다 똑같이 달려요. 여섯 명이? 네. 누구 하나 이렇게 느리지 않고요. 누구 하나 이렇게 되게 빠르지 않고요. 일렬로? 비슷해요. 네, 다. 그냥 비슷하게 좀 일렬 맞춰. 아, L조금 빼고요. 아, L조형이 좀 느린데. 네. 한 L조... 걸음 뒤에서 오고. 네, 네 맞아요. 아니, 진짜 전속력으로 다 쪘는데 늦은 거? 똑같은 네, 거예요? 네. 네. 저희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샴 쌍둥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신기해요. 저희가 옛날에 네. 이제 연습생 시절 때 네. 박수라는 곡을 준비하면서 네. 이제 한 새벽 3시인가?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밖에를 한번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뛰어봤는데 다 똑같이 뛰더라고요. 신기한 일이네요. 자, 함께 듀엣하고 싶은 걸그룹이 있나요? 김영자 씨 질문이에요. 함께 듀엣하고 싶은 걸그룹. 캐평.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저요? 캐평 있나 봐요. 네. 저 왜 이렇게 많아요, 뭐가. 네. 저는 그렇다면 길미 선배님과 누구요? 네. 길미 선배님. 아, 길미 선배님. 네. 네. 걸그룹인데. 네. 걸그룹. 그렇다면은, 시스타 분들과. 누구죠? 노래를 잘하니까. 네, 노래가 엄청나게. 효린 선배님이요? 네네. 아, 오케이. 요즘 진짜 그 시스타가 정말 대세인가 봐요. 맞아요. 네. 그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너무 예쁘게 웃으시는 여자분.
그게 효린. 그게 효린 씨. 아, 효린 선배님. 네, 효린 선배님. 네. 네. 나중에 효린 씨 제가 가요광장에 모실 건데, 그때 틴탑도 같이 초대할게요. 와, 아, 그때. 네, 네, 네 캠평을 같이 초대해주시면, 네. 네. 되게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가요광장에 슈퍼스타 스페셜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핸드페인팅 하는 거 알죠? 어, 진짜요? 아, 손에 네. 핸드페인팅 하듯이 이소라의 가요광장에 한 줄 페인팅을 남긴다 하면은 아.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역시 리더인 캐평이. 네, 캐평. 멋있게. 한마디 네. 해주세요. 꾸며주세요. 소라 누나. 네. 사랑해요. 오! 어,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자, 지금. 자, 이소라의 가요광장은? 사랑이다. 아, 그렇죠. 네. 오늘 틴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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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그 미팅 성공리에 끝내시기를 바라고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한성자동차 가을여행 프로모션. C클래스 구매 고객에게는 샘서나이트 프리미엄 라인 여행용 캐리어를 더 뉴 E클래스 시승 고객에게는 가을 여행을 위한 해외여행 상품권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방문하십시오. 한성자동차.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강남으로 통하는 미사 강변도시 40년 주택건설